인천신정중학교 장하연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그리고 mRNA 기반의 백신인 모더나와 화이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중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백신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영선초등학교 박수현입니다.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도 예방하려면 백신이 필요할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맞을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느릴중학교 1학년 이소연입니다. 부모님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실 때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함께 접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중학교 김주은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계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양구 김명현입니다. 백신 3차 접종은 원래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접종하였었는데 왜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여러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하윤 학생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몸에 넣어서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항원들, 그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드노바이러스 백신은 본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유전 물질과 바이러스를 같이 백신으로 개발을 해서 몸에 넣어줬을 때이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운반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mRNA 백신은 이런 바이러스 운반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mRNA 유전자 물질을 세포 안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몸에 넣어서 세포에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가 동일하게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물론 두 가지 백신 다 좋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실제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보다는 우리가 투여했을 때 mRNA 백신이 굉장히 좋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아디노바이러스 백신들은 투여했을 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굉장히 드물지만 아주 중증 이상 반응이 특히 젊은 연령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mRNA 백신이 추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박수현 학생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제로 백신이 도움이 될지를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아주 빠르게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었고,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좋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체가가 높고 이제 좋은 면역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좋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 또는 감염이 되더라도 적어도 중증 감염으로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학생은 독감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여러 백신들은 대다수의 백신들은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은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아직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성인 약 600명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군과 각각 따로 접종한 군 간의 이상 반응을 비교했을 때, 두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에 있어서나 안전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백신 후에 우리가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감염되기 전에 적절하게 빨리 예방을 접종을 해서 그 사이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른 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면역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신 간격을 두기 위해서 백신 접종 일정을 미루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급하다면 노출 상황이 된다면은 동시에 두 가지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여건이 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각각 따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주은 학생은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했을 때 전 세계 여러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나라마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나라마다 접종 시작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는 5월부터 시작한 국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재 시점 12월 20일 기준으로 12에서 15세 같은 경우는 약 3분의 1, 31% 정도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6, 17세가 69%가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에서 17세를 묶어서 보면 전체 연령의 약 43%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했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이제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도 지금 43%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였고 미국은 약 반 정도가 그리고 프랑스는 75%, 캐나다는 83%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12에서 19세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약 93%가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현 학생은 이제 3차 접종 시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6개월로 알려져 있던 것이 3개월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에 mRNA 백신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약 5개월까지 그리고 이제 아드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교차 접종을 했던 군에서는 2차 접종을 하고 약 3개월 시점 까지 항체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 항체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접종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돌파 감염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돌파 감염 사례 중에는 상당히 중증 감염 또는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 활동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델타 유행을 차단하고 또 오미크론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3차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